자, 여러분, 이제 막 출근하는 저희 형의 옷을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자, 이제 막 등장했습니다. 저희 베리베리 패션의 완성. 뭘또 그렇게 찍고 있어? 임찬 형입니다. 아! 이번에 롱프링 새로 샀다고 그, 산 날에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한번 설명 좀 부탁할 수 내가 사는 날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동훈이 형한 번만. 요즘 이 롱패딩 때문에 춥질 않다고. 아, 춥지 않아. 근데 그건 인정하셔야 돼. 아. 진짜. 아니, 이게 얇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 얇지 않아요, 두꺼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도, 형 아무 느낌도 나지 않는데요? 방금 화면상에 손을 보였는데 느낌은 나지 않아. 아, 느낌 나지 않아요? 이거 뭐지? 아,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 민찬이 형이 진짜 롱패딩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 나 롱패딩 처음 입어봐. 네? 잠시만요. 미안해요. 롱패딩 진짜 처음 입어본다고 진짜 고민해서 샀어요. 진짜 고민하지는 않았어. 여러분 또 이렇게 롱패딩 하나씩 장만해서 따뜻하게 보내요. 따뜻하게 보내요, 여러분. 겨울은 추워요. 봐봐. 봐봐. 안녕. 안녕. 저 혹시 호영이 형옷 컨셉에 대해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네. 요새 거의 사람들이 다 롱패딩 많이 입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난 숏패딩. 아, 나 우리 호영이 형 숏패딩 너무 이쁜 것 같아. 난 숏패딩을 입습니다. 네. 아, 롱패딩을 입으면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 아, 이게 여기 밑에까지 오니까. 그건 맞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그게 롱패딩의 멋이지. 그래서 네. 저는 숏패딩을 자주 입습니다. 따뜻해요, 이 숏패딩도. 네. 안녕. 빠. 안녕하세요. 안녕. 형 오늘 그 옷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 주세요. 패션. 어. 이렇게 조그맣게. 헌영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입어 내가 볼 때. 네. 저는 평소에 코트를 네. 좋아해요. 네. 그렇죠. 이 가운 코트. 아. 포인트. 아, 형 포인트 따르잖아요. 헌영 그 바지 입을 때마다 체인 입는다고 체인. 와이드 슬랙스. 그리고 오늘 이 비니까지. 아, 비니. 커피와 잘 어울리는. 근데 커피 다 마셔서 물을 넣었어요. 잘 입어, 헌영. 거기다 이 후드까지. 샤라랑. 제가 더 잘 입지만 헌이 형도 저랑 비슷하게 입는 것 같아. 장민이, 동원 형이 준 패딩. 동원 형이 준 패딩. 연우 형이 준 후리스. 그리고 제 티. 네. 아, 얼마나 그리고 좋아. 오늘 바지가 괜찮네. 청바지. 네. 야. 네, 저는 원래는 네. 스키니한 바지를 좋아했는데 네. 요즘은 와이드 슬랙스를 되게 즐겨 입어요. 아, 그쵸. 이게 스키니 진을 입다가 네. 와이드 슬랙스를 입으니까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오늘의 헌스 패션은 여기. 아, 아. 그리고 이 벨트도 포인트예요. 이렇게 맞아. 한쪽을 쭉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아, 제가 그리고 반폴라, 목폴라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원래는 목폴라를 많이 입었는데 반폴라가 덜 답답해요. 아, 여러분 또 따뜻하게. 자, 여러분 한 명의 특급 게스트가 더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 우리 중에 제일 옷 잘 입는다는 연우 형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네. 오늘 좀 못 입었는데 진짜. 잘 입었는데? 카메라 기울어져 있잖아. 오늘 잘 입어. 오늘 그 패션의 그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 네. 오늘은 그 안에는 일단 목폴라였습니다. 목폴라. 추우니까. 아. 목을 감싸기로. 네. 겉에는 양털 후드 집업. 이거 누구 거죠? 동원이 형. 동원이 형의 양털 후드 집업이 있고. 네. 제가 항상 아 말했어요. 그쵸 이 조끼 저번에도 공개됐었지만 조끼 따뜻한 조끼 그쵸 그 다음에 위에는 그 코트 근데 이 코트가 지금 아까 동원이 형이 소개했던 것처럼 길진 않아요. 아까 동원이 형 건 많이 길었잖아요. 네 많이 길죠. 그리고 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옷은 바로 강민이 옷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연호 형의 이 코트. 너무 이뻐요. 연호 형 고마워요. 이 코트와 안에 목폴라 티를 입으면서 약간 오늘의 멋을 부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추워서 롱패딩만 입고 다녀요, 사실.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지금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기도 좋고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약속. 바빠.